보람시처럼 예뻐지기 위해서 저는 다녀줍니다. 무려 48시간째 물을 제외한 그 어떠한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았습니다. 힘들어요. 더 이상 녹화를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. 그래도 조건부 확률에 느낌이 약간이라도 왔을 때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녹화를 임하도록. 여기 이 가사 보니까 바나나 하나와 계란 두 개 그런 얘기 나오죠. 그걸로 얼마 동안 했대요 그러면 이분은? 한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걸로? 아니면 6개월 했나? 저는 매사 인생이 좀 다이어트이긴 해요. 제가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쪘었거든요. 어렸을 때가 아니라 불과 한 6년 전, 7년 전에 지금보다 30kg가 더, 이게 지금 30kg 빠진 거거든요, 여러분. 수강후기 보니까 어떤 친구가 살 좀 빼라 그러던데. 이게 지금 빠진 거예요. 지금도 한 10kg 더 빼야 되는데. 응? 32kg 감량했다 그러네요. 박보람 님이 예뻐졌다라는 노래를 부르셨던 그 분. 저도 한 32kg 정도, 지금 한 30, 저는 한 6kg 정도 빠진 거거든요. 가장 쪘을 때 보니까. 이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워낙 또 먹는 걸 좀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만은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중간중간에 간식을 되게 좋아해요. 간식도 그렇게 나쁜 간식은 아닌데 과일 같은 거 있죠. 제가 그 여러분한테 얘기했나? 레드향이 한번 빠진 다음에 레드향을 한 박스씩 막 대놓고 막 먹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요즘 다시 몸이 좀 불편해지길래 단식을 했죠. 이 단식은 다이어트를 위한 단식이라기보다는 저처럼 몸집이 있고 좀 그 체지방이 비율이 많은 사람들은 단식을 해주는 게 좋다 그러대요.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2주에 한 번 정도는 단식을 해주는 게 몸의 그런 소화 기능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거에 상당히 좋다, 건강상에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다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받거든요.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거기서 또 잔소리 듣지 않도록 하려면 살을 좀 빼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몸이 좀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. 그래서 한번 단식을 한번 하루 정도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그랬는데 너무 상쾌한 거예요. 너무 막 진짜 막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. 너무 행복해져서. 그게 진짜 그 몸에는 저처럼 체지방 있는 사람들한테는 중간에 한 번씩 단식해보는 것도 간헐적 단식이라 그러죠. 그것도 좀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또 지금 또 힘이 많이 없네요.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의자에 기대 있으니까 우리 피디님이 빨리 찍으러 가야죠! 그러면서 이렇게 드리밍고예요. 그런 장면을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.